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금 주식의 명쾌한 타이밍 이델리맵 황주명 대표입니다. 또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매주 월요일 저녁 11시 여러분들과 함께 대가들의 투자비법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기법과 다양한 매매법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전략을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는 방식과 공식 함께하는 시간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는 시간들은 다양하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또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조금 더 깊이 있게 이야기를 듣고 싶거나 아니면 또 다양한 이슈에 대해서 또 접근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그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여러분들 참여도 가능하시고요. 하단 보시게 되면 이제 QR코드로도 참여 가능하시니까 문자 샵3772 혹은 QR코드를 통해서 참여 가능하십니다. 샵3772를 보내주실 때는 황주명 이렇게 보내주시면 훨씬 더 참여 가능하시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또 여러분들 또 다양한 참여 방법들이 있습니다. 뭐 실시간 저녁, 일요일 저녁 8시부터 9시까지 참여 가능한데요. 지금 급등하는 종목은 무엇인가라는 내용으로 여러분들 참여 가능하십니다. 여러분들께서 항상 라이브로 또 제 목소리를 듣고 싶다, 혹은 또 참여하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 8시부터 9시까지 일요일 날 참여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포털 사이트의 검색을 통해서도 참여 가능하신데요. 신대가 이렇게 검색을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도 참여 가능한 링크업이 하단에 보이실 수 있으니까 그 부분도 참고하셔가지고 접근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성공 투자하는 공식 여러분들과 함께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개인 투자분들이 수익보다 더 두려워하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손실입니다. 손실을 최소화하고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여러분들과 함께 좀 논의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린 수익을 극대화,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식 함께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황주명의 주식투자제도 저점장악 매매법이라는 내용으로 여러분들 함께 하겠습니다. 자, 저점장악 매매법 크게 다섯 가지 공식을 통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주가가 급등 후 멈추는 자리를 확인해라.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겠죠. 급등 후에 멈추는 자리가 있다는 겁니다. 주식을 계속해서 사주기도 하지만 또 팔 수도 있기 때문에 급등 후에 멈추는 자리를 확인하고요. 두 번째는요, 투매가 끝나고 나면 다시 반등 패턴이 형성이 된다. 무슨 말이냐면 주식은 결국은 계속해서 살 수는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다시 누군가는 팔 수 있고요. 또 누군가는 계속 팔 수 없기 때문에 또 누군가는 살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고 나면 반등 패턴에 대한 기대치들을 항상 좀 체크해 보면서 접근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에너지를 모으고 다중 바닥에서 재반등이 나온다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주식이라는 것을 로직적으로 보게 된다면 주가가 급등을 하게 됩니다. 급등을 하고 나서 이제 충분히 올라가다 이제 한계를 느껴요. 한계를 느끼는 패턴은 이런 식으로 한계가 나오죠. 한계가 나오고 나서 주가가 다시 쭉 투매가 나옵니다. 투매가 나오고 나서 다시 이제 반등하는 그림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때 이제 에너지를 모으고 재반등하는 구간을 우리는 체크해보자라고 하고 재반등 시 30에서 50%의 수익 구간이 발생을 한다라고 그러고 주식은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1차적으로는 기간 조정이 발생이 됩니다. 이 내용이에요. 기간 조정이 발생이 되거나 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올라가기 전에 뭐가 되나 정정하겠습니다. 여기 가격 조정이 발생하죠. 주가가 빠지는 가격 조정이 발생하고 시간이 지나고 나면 기간 조정이 발생하는 이 쌍로직적인 흐름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주식은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이 항상 있음을 인지하자라는 거죠. 가격 조정은 주가가 30% 하락, 그러니까 최소한 여기서 30% 정도 하락할 때의 루틴이 나올 수 있는 거고요. 횡보가 3개월 이상일 때 더욱더 매력적인 매매 패턴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로직까지 가져가시면은 여러분들 또 이런 성공 투자의 어떤 지름길을 배우실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즉 주식은 무한정 올라갈 수 없기 때문에 올라가고 나서 다시 주가가 내려올 수 있음을 인지하고 그 상황에서 우리가 파동값 매매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다. 그래서 이것이 뭡니까? 저점 장악 매매법이다라는 내용으로 여러분들 함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점 장악 매매법의 주의사항을 우리가 좀 체크하면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유보율이 낮은 종목은 체크하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유보율이 낮은 종목은 접근을 금지한다라는 겁니다. 유보율이 낮은 종목은 접근을 금지하고 특히 신용 비율이 5% 이하인 종목 위주로 접근합니다. 신용 비율이 5% 이하인 종목 접근하고요. 유통 주식 수가 또 1억 주 이하인 종목으로 접근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런 부분도 유보율이 낮은 종목으로 접근을 금지하고요. 유보율이 낮다라는 종목은 어떤 거냐? 회사가 자금이 없어요. 자금이 없으면 증자라든지 혹은 채권을 부를 가능성이 큽니다. 이 부분이 뭐냐? 주식수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저점 장악이라는 것은 결국은 회사에서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저점을 턴어라운드하고 해서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로직에 대한 기대치이기 때문에 그 부분의 관점에서 우리는 첫 번째 유보율이 낮은 종목을 접근한다는 것은 금지한다는 겁니다. 유보율이 높을수록 회사는 돈이 많기 때문에 그 로직 상황에서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신용 비율이 5% 이하인 종목, 신용이 높다는 것은 결국은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투매 물량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시 시간이 지나서 주가가 많이 상승하고 나서 다시 횡보하고 나서 재반등할 수 있는 로직에 대한 기대치를 보기 때문에 그 기대치 로직으로 주식을 볼 수밖에 없다. 자, 근데 우리가 볼 때 유통주식수가 1억 주 이하라는 부분을 좀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유통주식수가 1억 주 이하라는 것은 똑같습니다. 물량이 어느 정도 잠기고 나면 주가는 올라가야 되는데 주식수가 너무 많아버리면 그것 또한 투매 물량이 나올 수 있음을 인지하고 그 자리에서 어떤 패턴적인 흐름들, 또 매매에 대한 흐름들을 좀 체크해 볼 수 있다. 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뭐예요? 종목이 이제 어느 정도 준비가 되면 가격 조정 1차적으로 나오고 기간 조정이 나오고 나서 갈 수 있는 회사에 대한 기본적인 로직이라는 거죠. 돈이 많이 있고 그다음에 신용 비율이 낮으며 유통주식수가 많지 않아서 어느 정도 매집이 되면 다시 상승할 수 있는 로직이 1, 2, 3, 세 가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자본잠식 종목은 제외합니다. 자본잠식이라는 것은 자본이 이렇게 떨어져 있는, 하락해 있는 종목은 제외하는데 회사가 위험해서는 안 되죠. 항상 제가 말씀드렸죠.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그다음에 수익성을 극대화하라라는 부분이죠.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수익성을 극대화하라. 그럼 정성적 분석은 반드시 필요하게 되고 주식은 언제나 조성이 동반한다라는 거죠. 조정이 동반한다라는 내용이죠. 제가 지금 빨간색이다 보니까 언제나 주목해 봐야 됐고 주식은 언제나 조정이 동반한다. 필수입니다. 그러니까 주식이 아무리 많이 갈 것 같지만 결국은 주식은 조정이 있다라는 겁니다. Always. 자,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 Always라는 표현 잘 안 쓰죠. 언제나 조정이 동반한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주목해 보시면서 체크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로직적인 부분들을 체크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매매를 현명하게 잘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이제 말씀드렸다면 저점 종목에 대한 매매법은 굉장히 필요합니다. 특히 개인 투자자분들 이렇게 힘든 장, 어려운 장에서는 로직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그 로직을 정확하게 체크했을 때 매매는 극대화될 수 있고 수익도 극대화될 수 있다는 부분 8가지의 사례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사례 보겠습니다. 자, 저점이라는 개념을 하기 전에 주식은 항상 상승이 있으면 하락이 있다는 것을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너무 걱정되는 게 뭐냐면 지금 우리가 이제 일명 얘기하는 주린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주식 어린이 초주린이, 그럼 더 어린이 이런 표현인데 이 최고의 어려움을 못 겪었어요. 사실은 주식하시는 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그 어려움에 대한 인지를 못해요. 근데 그 어려움에 대한 인지를 좀 해볼 필요가 있거든요. 주식이 어느 정도 올라오게 되면 결론은 하락하게 됩니다. 자, 하락을 하죠. 이게 뭐냐면 주식이 올라오게 됐을 때 하락을 할 때 이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가격 조정, 피조정이라고 불러요. 자, 가격 조정이 발생을 했어요. 가격 조정이 발생을 하고 나서 자, 보시게 되면 이제는 무슨 조정이 들어간다고요? 기간 조정이 들어간다고 했죠. 즉, 결국은 이제는 어떤 시간 조정, T조정이 들어갑니다. 시간, 타임 조정이 들어가요. 그러면 지금 T조정이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다섯 달, 5개월 정도 조정이 됐죠. 그러니까 조정도 바닥을 여러 번 찍고 나서 조정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재반등이 이렇게 나오면서 우상향으로 이렇게 만들어져가는 거죠. 그러니까 주식이 피조정이 있으면 주식이 끊임없이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이것이 무엇이냐. 주가에 대한 기대감이죠.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라가고 그다음에 기대감 이후에 가격 조정이 발생하고 가격 조정 이후에 주가 반등 추세 반등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올라간 내용들을 면면이 살펴보게 되면 이 종목이 올라간 이유는 결국은 이제 고무 관련된 이슈와 저평가의 이슈와 유보금이 많다는 이슈가 있었죠. 근데 사실 이럴 때 들어가도 좋아요. 가격 조정 있을 때 들어가도 좋은데 이제는 뭐가 되냐면 가격 조정 나오기 전에 리스크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30% 이상 조정이 되고 나서 이제 T조정, 그러니까 P조정만 있다는 생각을 대부분의 개인 투자분들이에요. T조정이 있어요, T조정. 타임조정이 있다. 이 부분을 간과해요, 제가 볼 때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프라이스 조정은 완료가 되는데 T조정이 완료가 안 돼요. 그러면 타임조정으로 기준을 봤을 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되니까 T조정에 대한 부분들이 기간이 찍고 나서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이런 끊어지는 구간에서 원래 매수 포인트가 한 번 더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주식은 항상 프라이스 조정과 타임 조정이 있다는 부분을 인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다양한 정보도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지금 하단 보시게 되면은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참여할 수 있는 로직들을 많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휴대폰 카메라로 좌측 QR코드를 딱 눌러서 참여 가능하시고요. 문자 샵 3772 황주명 이렇게 입력 후 전송해 주시면 되는데 지금 굉장히 간단하죠. 제가 맵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드릴 거고 이 하단과 상단에 대해서 P조정과 그다음에 T조정에 대한 부분들 다시 한번 좀 인지하면서 이야기 드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한번 볼까요? 자, KCI 계면활성제인데 이런 것도 있어요. 뭐냐면 주식이 푹 빠지는 거예요. 회사는 나쁘지가 않아요. 계면활성제는 어쨌든 계속해서 써야 되는 거고 일상생활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면활성제가 이제 주가가 한번 팔기 시작하면 끊임없이 팝니다. 왜 팔아요? 그냥 추세가 팔리니까. 여기서 이유를 찾지 마요. 그냥 팔고 싶으니까 파는 거예요. 그냥 추세가 팔고 싶대요. 그러면 이게 이제 가격 조정이 끝났잖아요. 이제 피조정이 끝났죠. 자, 올라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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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까지? 자, 이제 이제 가격 조정 끝나고 나서 이렇게 하면서 뭐가 된 거예요? 주가 반등이 바로 반등 나온 거예요. 왜? 빠르게 빠졌으니까. 자, 산이 깊으면, 골이 깊으면 반등도 높습니다. 자, 산이 깊으면 반등이 높고 나서 일단 주가 반등 일반 쫙 당겨버린 거예요, 그냥.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자, 여기서 이제 P조정이 나오고 나서 T조정이 없었죠. 그냥 날아갔죠. 그러면 나중에 다시 T조정을 합니다. 빼고 나서. 자, 오늘 PT조정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자, KCI라는 것은 계면활성제고 배당도 주고 종목 너무 좋아. 삼양그룹주인데도 불구하고 특별한 악재 없이 그냥 파니까 다 같이 너나 나나 다 파는 겁니다. 너나 나나 다 팔다가 어느 순간 브레이킹 딱 하면서 나갈 사람 다 나갔어요. 오케이, 끌어올리자 하면서 쫙 끌어올라온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되냐. 여기서 이제 반등이 나오면서 뭐가 되는 거예요? P조정 다음에 T조정이 되는 거예요, T조정. 시간조정이요. 시간조정이 만들어지면서 주가가 다시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이런 쌍바닥 구간. 자, 다시 한번 P조정이 나오고 여기서 T조정이 나오면서 박스권 만들고 뚫었으니까 조금 더 부담 없이 올라가겠죠. 주식은 항상 뭐다? PT다. 가격 조정이 있으면 시간 조정이 있고 시간 조정이 있으면 가격 조정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루틴을 갖고 가는 거다. 만약에 어떤 분도 이렇게 매매 돼요. 저점을 다시 장악하면 주가 매매를 하겠다. 왜? 가격 조정에서 일부 물량에 대한 부분들 소화 과정을 봤으니까 올라가는 노직에 대해서는 훨씬 더 좋을 수 있다. 단 전제 조건은 뭐예요? 주식수가 1억 주 이하이면서 펀더멘탈이 뚜렷하면서 회사에 대한 기대치, 익스펙테이션 값이 극대화되는 값을 우리는 중요한 포인트로 잡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저 라이온 캠텍. 자, 고부가치 화학제품 생산하는 업체예요. 라이온 캠텍 같은 경우. 자, 이제 사례별로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전제 조건은 뭐냐면 회사가 성장성이 있거나 아니면 안정성이 있거나예요. 자, 계면활성제 보겠습니다. 저점 장악 매매법이죠. 자, 보시게 되면 고부가치 화학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인데 자, 포인트 보겠습니다. 주가가 계속 빠지다가 여기서 이제 툭 빠졌어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저는 몰라본 거예요. 피조정, 가격 조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 이게 라이온캠텍 같은 경우는 이제 화학 제품을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제품들을 만듭니다. 뭐 여러 가지 이제 건축 자재라든지 그다음에 포스트 코로나 관련된 이슈에 관련된 종목들로서 시장에 두각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죠. 그러면 이제 이 피조정 끝나고 나서 올라갔죠. 단기적으로 이렇게 올라와요. 그러니까 고리 기품이 한 번 정도 퉁 뜁니다. 그러면서 다시 어떻게 돼요? 내려오죠. 똑같죠? 아까 KCI와 패턴이 비슷합니다. 그 다음에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조금 내려가서 쭉 하면서 뭐가 들어간 거예요? T조정이 들어간 거예요. T조정이 들어가고 나서, T조정이 들어가고 나서 다시 주가를 띄웁니다. 이 구간이 뭐냐면 급하게 매매했던 단기 세력들이 나가는, 단기 패턴에 매매했던 분들이 나가는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주가가 PT 이후에 급반등이 나온 거죠. 급등을 만든 거예요. 내용인즉슨 여기서 이제 뭐가 진행이 된 거냐? PBR 관련, 저 PBR 관련된 종목들이 두각을 받기 시작한 겁니다. 시장 대비 가지고 있는 자산이 많아서, 가지고 있는 재산이 많아서 그와 관련해서 두각을 받을 수 있는 이슈가 중요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PBR에 대한 개념이 올라가게 된 거죠. 프라이스 북이라는 부분이죠. 자,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제가 다음 화면 또 볼까요? 자, 지금 쉽죠? 제가 왜 피조정, 티조정만 기억하라고 그러냐면 개인 투자자분들이 급해, 주식하시면서요. 많이 급하세요. 주식을 이런 얘기했죠. 내가 팔면 올라가고 내가 사면 떨어진다. 왜? 피조정과 티조정에 대한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기다리다 파는 거예요. 그냥 에이, 종목 가버려. 근데 피조정과 티조정을 이해하면 이해가 되죠. 자, 주가 올라갔습니다. 자, 50. 자, 50. 유보액이 800억입니다. 시총 884억. 근데 이제 배당 금액이 작년에 60억을 줬고, 60억이면 6천원 이하면 1% 안쪽으로 들어오는 거고, 그러니까 이상이 되는 거고, 영업이익이 100억입니다. 자, 중요합니다. 자, 갑시다. 자, 여기서 무슨 조정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주가가 올라갔으면 다시 내려와야 된다. 피조정 들어간 거예요. 피조정. 원래 여기서 빠르게 반등이 나왔죠. 그 반등이 빠르게 하면서 단기적으로 눌러놓고, 그 다음에 이제 시간 끌기. 무슨 조정? T조정. 아이고, 잘 그립시다. 저 T조정만 그립시다. T조정. T조정. T. 맞습니까? 이 T조정이 나오니까 뜨는 거예요. 상한가라든 급등을 하든. 자, 횡보 수렴형 차트가 나왔고, 횡보 수렴형 차트가 나왔고, 삼각형 쐐기형이 발생하면서 T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이 타임 조정에서 주가는 뜨는 겁니다. 주가 떴죠. 아이고. 그러면서 조금씩 올라가잖아요. 지금 무상행하면서. 자, 50은 그때도 말씀드렸던 거죠. 내용이 일단 중요하겠죠. 회사가 아까 전에 유보액이 많으면 주가는 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유보액이 거의 시총만큼 있잖아요. 유보액이라는 것은 회사가 계속해서 돈이 쌓이고 있다라는 표현을 저는 유보액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고, 그 유보액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영업이익이 나와야 돼요. 유보금이 안 깎이려면. 결국 자본 수익이라든지 혹은 영업이익 쪽에서 깎이지 말아야 유보금이 지켜지는 거고, 그에 대한 가치로서 지금은 매력적인 구간으로 들어온 거죠. 그 이유는 뭐예요? 피조정 이후에 잠깐의 반등, 그 다음에 T조정. 그 제가 PVT를 외우라고 그러거든요. 외우시라고 그러거든요. 프라이스 조정 이후에 약간의 반등을 제가 이제 그냥 그림을 V라고 한 거죠. PVT. 이 반등 안에서 주가에 대한 로직들이 만들어진다 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price, volume, 그 다음에 time, 이 조정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제가 항상 50이라는 종목도 마찬가지고 종목불에 대해서 계속 건 바이 건으로 이야기 드리면서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주식은요 원칙과 룰이 있어요. 그 다 다르게 보이고 다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고 안 맞는 것도 보이지만, 결국은 그 테두리 안에서 PVT, 가격 조정, 그 다음에 골 깊은 조정, 그 다음에 타임 조정. 타임 조정 이후에 주가 반등. 이것만 외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주식이 잘 안 되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결국 뭐냐면 내가 로직을 어떻게 잡고 있느냐예요. 자, 그럼 키네마스터 한번 볼까요? 자, 키네마스터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제 여기서 이제 보이는 거예요. 자, 뭐가 됐냐면 주가 요즘에 잘 가는데 피조정이 나왔죠. 그러니까 가격 조정. 자, 피조정. P, 그 다음에 V. V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내려와서 T.
이런 논쟁이 많이 되죠. PVT 미리 예측수요. 왜 암기하세요? 가격 조정. 그다음에 그 골짜기. 그다음에 차임 조정. PVT. 그래서 부위일 때는 단기적으로 수익을 내고 나서 다시 매도하고 나오는 게 정석이죠. 물론 회사나 건 바이 건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질 수는 있어요. 특히 이 종목 같은 유튜브 동영상 편집 관련된 종목이기 때문에 시장이 좋아하는 이슈를 갖고 있습니다. 뭐 유튜브 구독자 수가 몇만이 됐다 이러려면 결국은 지금은 유튜브 편집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또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 유튜브 동영상 편집이라든지 동영상 루틴, 동영상 패턴, 동영상 매매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데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PVT. 자, 동영상 편집이라는 건데 자, 여기서도 원래 P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P가 여기서 나왔죠. P, V, 그다음에 T죠. T. 자, 다시 P, V, T 이렇게 나온 거죠. 그리고 나서 주가 반등 나온 거죠. 그다음에 다시 뭐예요? P, 그다음에 V, T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이거를 꼭 기억하시고 적용해 주셔야지만 여러분들께서 불안하지 않고 좀 안정적인 매매법 여러분들도 함께 하실 수 있고 대응할 수 있다는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항상 언제나 궁금하신 게 많을 수밖에 없죠, 사실은. 그래서 제가 또 다양한 부분들 바라볼 수 있는 눈과 또 시장과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데 하단 보시게 되면 휴대폰 카메라로 QR코드 참여 가능하시고 문자 샵 3772 황주명 보내주시면 다양한 참여 가능하시다는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아, 제가 그림을 그리고 있었기 때문에 안 넘어갔었네요. 자, 그림 지우고 그 다음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교. 이 종목도 하도 이제 저희 쪽에서 많이 물어보시길래 자, PVT가 되는지 봅시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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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지금 V가 됐네요. 그죠? V. 여기서 어느 정도 올라가다 내려오긴 하겠네요. 그 다음에 T. 이런 로직이에요. 교육 관련된 종목이고 뭐 품절주 및 배정 배당주로 두 개를 받고 있으니까. 매매라는 것은 항상 그 원칙을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할 수 있는데 그 원칙에 대한 부분들을 항상 좀 놓치지 말고 접근하시는 전략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러분들께 드리는 종목은 그냥 막 얼토당토한 주식의 수익이 나거나 리스크한 기업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사실은 굉장히 안정성을 보유하고 있는 또는 훌륭한 어떤 이슈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루틴과 패턴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에게 잘 진행되었을 때 매매에 대해서도 수익이 날 수 있고 그 다음에 원칙을 지켜야지만 잃지 않을 수 있다. 제가 제일 그 어리석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뭐냐면 주식이 쉽다고 생각하는 분들이에요. 저는 그 정말 어리석다고 생각해요. 아, 나는 주식이 쉬워가지고 예, 정말 그 어떻게든 난 주식을 수익 낼 수 있어. 그 거만함이 무너집니다. 그 유명한 박세리 골프 선수라든지 타이거 우즈 같은 경우도 그런 거 있죠. 힘을 빼야지만 골프는 잘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주식도요 어느 순간에 좀 차분하게 봐야 될 때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아무리 내가 좋은 결실을 낸다 하더라도 그 시간이 지나 보면 그 평균치가 안 맞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운동과 제가 주식을 많이 비유를 합니다. 운동과 주식을 많이 비유를 하는데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면 농구를 할까요? 아니면 골프를 할까요? 대중 농구를 하겠습니다. 농구. 이게 농구가 있어요. 골대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요 자리에 있을 때 내 루틴에 맞게끔 공을 넣어보는 거죠. 또 멀리 가서 또 요 자리에 있을 때 내 루틴에 맞게끔 공을 넣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확률을 높이는 거예요. 사실 이게 뭐 100%가 되면 좋잖아요. 100%가 안 될 수도 있죠. 뭐 3점 슛이 뭐 50%만 되면 엄청난 슈터죠. 이런 사람 거의 없죠. 쏘는 대로 두 개 중에 하나가 계속 들어간다. 탁, 탁. 나머지는 내가 생각했던 것처럼 이렇게 넣어도 안 들어가잖아요. 그죠? 이렇게도 안 들어가고. 그러니까 주식도 그런 거예요. 결국은 뭐냐면 내 루틴이에요. 이러한 차트에 봤을 때 이렇게 된다더라. 이러한 어떤 습관적인 모습들이 보이고 그 습관적인 모습에 대한 반복을 연습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그런 거예요. 내가
계속 시도를 해보는 거예요. 시도를 해보는데 근처에 계속 가는 거예요. 확률을 줄이는 거예요. 아, 예를 들면 나는 왼팔을 받추는 게 아니라 왼팔을 오히려 이렇게 들고 오른팔을 밀었을 때 잘 되더라. 나는 배웠을 때는 왼손을 받추고 오른손을 넣으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나는 뭐 이렇게 루틴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넣는 게 더 잘 되더라. 아니면 이렇게 넣는 게 더 잘 되더라. 나만의 슈팅 감각을 키우는 겁니다. 예를 들면 내가 채를 들고 있을 때 나는 허리를 반만 꼬으면 잘 되더라. 이제는 배우고 나서 기본적인 루틴이 있어요. 뭐 45도 각도로 해서 공을 던진다 이런 루틴도 있겠지만 그런 루틴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이거 다 배우고 나서 나의 체형에 맞게끔 바꾸는 거예요. 나는 오른쪽 팔이 더 길기 때문에 뭐 오른쪽 팔에 맞게끔 뭐 헤드 위로 올리든지 아니면 헤드에서 35도로 올리든지 이런 부분들 맞추는 게 주식도 똑같아요. 주식도 결국은 숙련이에요. 우리가 그런 얘기하잖아요. 많이 해본 사람을 이길 수 없다. 주식도 많이 겪어본 사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제가 내 대우 플러스 보게 되면 자 보세요. 자, 가격 조정. 자, 그러면 처음 주식 초보는 어떻게 하냐면 자, 여기서 대량 거래가 있으면 상관이 대량 거래도 없는데 무슨 조정이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다시 급반등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죠. 일반적으로 그렇게 안 나오죠. 그럼 뭐가 있는 거예요? V 조정이 없고요. V 조정 없이 뭐가 갔어요? 시간 조정. 시간 조정 이후에 주가가 반등이 나온 거죠. 자, 그리고 반등 나고 다시 움직이고 나서 이게 약간은 V 조정과도 느낌이 비슷하지만 그다음에 이제는 올라가는 거죠. 이게 타임 조정이잖아요. 시간을 끌고 나서 주가가 다시 반등했기 때문에 이때 있었던 악성 매물은 어떠한 심리적 요인을 갖겠습니까? 심리적 요인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보셔야죠. 아, 이 종목은 들고 가기 싫다. 지루하다. 네, 나 이 종목 괜히 했다. 이런 단어가 막 나와. 이런, 아, 내가 이런 종목을 괜히 해가지고 다른 종목을 잘 갔는데 왜 이 종목을 해가지고 내가 힘이 들어 죽겠어요. 라는 단어가 나온 자리가 이 자리예요. 그러다가 또 이제 여기서 이제 또 쫓아 들어갔어요. 또 빠지니까, 아, 내가 이때 습성을 보니까, 아, 이렇게 될 줄 알았는데 괜히 또 따라 들어갔네. 그러다 저 정리를 해. 그럼 이제 또 올라가는 거예요. 주식이라는 것이 원래 그 개인들, 사람의 심리를 활용하는 것이 주식이에요. 사람의 심리를 활용한다. 이게 결국은 주식입니다. 그래서 이런 주식에 대한 노직들을 좀 참고해 보시면 예,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예, 이런 루틴들, 이런 패턴들에 대한 부분들을 잘 정리하실 수 있는 노직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한번 볼게요. 자, 진양 분리. 정치 테마주로 이제 두각을 받고 있고 저평가 관련주로 두각을 받고 있습니다. 진양 분리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내용적인 것보다 PVT로만 볼까요, 일단? 시간이 많이 없는 관계로 PVT로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자, P가 들어왔어요. P가 들어왔는데 자, 빠르게 올라온 V가 있고 V가 있던 다음에 T가 있다고 그랬죠. 자, 보겠습니다. P 주가 빠진다. 자꾸 인질하시라는 거예요. 주가는 왜 빠집니까? 이유가 없어요. 악재가 있어서 빠지는 거 있죠. 팔고 싶은 사람들이 갑자기 생겨서 빠지는 경우가 더 많아요. 거기다 그냥 이유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냥 제가 생각하기에는 작은 종목은 그냥 팔고 싶으니까 심리가. 그런데 이제 회사가 좋아.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제 가격 조정 V가 나왔어요. 이제 보니까 여기서 T 조정이 같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시간 조정이 나오면서 주가가 계속 우상향하면서 가잖아요. 뭐예요? 회사가 전제 조건은 뭐냐면 아무리 많이 빠져도 좋으면 다 올라와요. 제가 회사를 수없이 여러 번 많이 반복해서 체크해서 보는데 좋으면 다 돼요. 이해 가십니까? 그게 중요한 겁니다. 좋으면 다 된다. 패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수에 대한 얘기가 들어갈 건데 제가 잠시 내용 좀 정리하고 여러분들에게 말씀 좀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주식이 되게 쉬워 보이셨죠? 자, 다시 한번 보면은 잠시만요. 자, 제가 이제 여기 정리를 한번 좀 하고 그다음에 지수 가겠습니다. PVT를 기억하라. 대신에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야 된다? 실적이 좋아져야 된다라는 전제가 깔립니다. 아니면 회사가 좋다라는
전제가 깔려야 돼요. 그냥 무작정 투자하시는 건 아니에요.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렸다고 해서 내가 무작정 투자를 해서 성공해야지라는 부분은 아니고 그다음에 여기서 함정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함정. 예, 함정이 뭐가 있었죠? 신용이 높은 종목은 함정이다. 유보율이 낮은 종목은 함정이다. 이런 것까지. 되셨나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점 장압 매매법까지 왔으니까 이제 지수에 대해서 볼게요. 사실 이제 그 우리나라가 직면에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고 앞으로 지수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논의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이제 그 지수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드리게 되는데 참고로 이렇게 좀 궁금한 사항들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은요. 사실 지수 얘기나 뭐 시장 얘기, 그다음에 차트 얘기 뭐 다양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이제 하단 보시게 되면 이제 QR코드로 여러분들 참여 가능하십니다. 예, 실시간으로 가능하시는데 휴대폰 카메라로 좌측 QR코드를 찍어서도 참여 가능하시고요. 문자 샵 3777이 예, 황주명 이렇게 입력하셔도 가능하시니까 참고하셔서 접근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수 얘기 잠시 가보겠습니다. 그렇게 되고 있어요, 사실은. 제가 이제 이 이야기를 할 때마다 굉장히 좀 그런데 우리 지금 전 세계 시장을 좀 보면요. 지수가요. 사실 이거랑 동행하는 지수가 있고요. 역행하는 지수가 있어요. 이걸 구분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동행하는 지수가 어떻게 보면 지수와 코로나 확진자 수가 동행을 해요, 지금. 확진자 수가 늘어나면은 오히려 지수는 올라갑니다. 왜 그런지 좀 이따 볼게요. 그 다음에 가상화폐랑도 동행해요, 일부러. 예. 그 다음에 물가랑도 동행합니다. 이게 동행 지표예요. 참 아이러니컬하죠? 코로나 확진자 수가 증가되는데 왜 동행을 할 거냐? 그러니까 사실은 확진자 수가 떨어져야 동행을 하는데, 그 다음에 가상화폐의 주가 상승과 왜 코스피 지수는 동행을 하느냐? 그 다음에 물가는 왜 동행을 하느냐? 요걸 한번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물가가 아니라 요거 같은 경우는 원자재가로 갈게요. 원자재가. 자, 보겠습니다. 일단은 코로나 확진자 수가 증가된다라는 부분에서 동행을 하는 거는 뭐냐면 대체적 투자가 사실은 주식이거든요. 어떤 거에 대체적 투자? 부동산이라든지 오프라인 활동에 대체적 투자가 주식이에요. 근데 코로나 확진자 수가 줄어들면 오히려 이제 주식보다는 대체적 투자 수가 증가되기 때문에 결국은 주식에서 자금이 나갈 거라는 겁니다. 또 하나가 지금 시장에서 돈을 다 풀었잖아요. 풀었는데 이제 회수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거가 동행지수로 가버렸어요. 제가 지금 보기에는. 그 다음에 가상화폐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시장에서 오히려 돈을 충격 완화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주시장 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것도 결국은 온라인을 통한 활동이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 오프라인의 활동이 재개되기 전까지는 같은 동행선 라인에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원자재가도 결국은 선물로 잡혀 있습니다. 크루드 오일, 그 다음에 알루미늄, 구리, 아연, 철 다 동행지표입니다. 이해가십니까? 동행지표는 여기까지. 그럼 역행지표 볼까요? 자, 역행지표. 자, 동행지표와 역행지표가 좀 다소 변동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뭐냐면 역행이라는 것이랑 연결되어 있는 것이 결국은 금리 인상입니다. 아, 레이트. 역행지표는 사실은 왜 금리 인상이냐?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 금리가 올라가니까 주시장에서 은행으로 돈을 투자하니까요. 이게 아니에요, 사실. 지금 카드론이라든지 대출이 너무 빚이 대비 너무 많이 높아졌어요.
이 빚이 높아졌기 때문에 만약에 금리를 올리면 변동금리를 통해서 대출했던 수많은 상품들이 빚으로 인해서 굉장히 큰 리스크가 오게 됩니다. 그 신용도 포함이 되고 그러면 그게 상환으로 이루어지게 되면 결국 주시장에서 자금 유출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가장 무서운 게 사실은 이자예요. 이자. 이자가 가장 큰 악재입니다. 사실. 두 번째는요. 이제 테이퍼링이라는 표현을 써요. 이게 이제 송곳처럼 날카로워진다. 이자를 올리는 것도 테이퍼링 중 하나인데 뭐냐면 시장에 돈을 쫙 풀었잖아요. 근데 이제 결국은 고용지표가 좋아지고 그러니까 고용지표가 경기지표가 좋아져버리면 오히려 역행을 해요 지금. 경기지표가 좋아지는 것을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물가지수가 좋아지고 실업자 청구권 수가 실업자가 줄어들고 그 다음에 소득이 증가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돈을 걷겠구나라는 로직으로 가는 겁니다. 저는 이게 가장 큰 리스크라고 봐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한테 문의를 정말 많이 주셨어요. 왜?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이제 그래서 제가 오늘 강의를 좀 이걸 준비했는데 경기 지표가 좋은데 왜 주가가 빠진다고 그럽니까? 돈 걷어가니까요, 이제. 돈을 많이 풀었는데 그러니까 나을 때까지는 돈을 막 푼 거야. 막 치료도 해주고 무상도 해주고 너 이제 돈 벌었네? 돈 내놔! 이렇게 되면 이게 리스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민감하게 치고 바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역행과 지금 동행이 기본적 상식과는 다른 부분이 됩니다. 그러면서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이제 매파와 비둘기파로 구분이 된다는 거예요.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지수 볼 때. 매파라는 것은 매 뭡니까? 공격적이죠. 시장 친화적인 것보다 시장 공격적인 거. 비둘기는 시장 친화적인 거예요. 매파에 대한 이슈들이 점점 증가되기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비둘파적인 이슈보다는. 그러면서 어떤 로직이 되냐. 지수가 지금 이제 좀 나중에 3,300이 오다 보니까 오늘도 보셨을 거예요, 아마. 올라가긴 했습니다, 코스피가. 둔화되는 느낌을 받을 겁니다. 둔화. 그러니까 안 올라간다라는 게 아니라 둔화되면서 탄력도가 굉장히 약해지는 스트롱한 게 아니라 위크한 그런 부분들이 보여지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구간에서는 소외주들이 나타난다. 나만 소외되는 게 아니에요. 다 소외되는 거예요. 몇 개의 섹터가 그냥 치고 올라가다 보니까 그냥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자리에서는 소외주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건 올라갔는데 내 거는 오히려 빠질 수 있는 노지까지도 바꿔져 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많을 거예요. 지금 제가 속 시원하게 얘기 드리고 있지 않나요? 왜 내 종목만 안 가냐? 이거에 대한 답이에요. 지금은 지수는 이제는 둔화되고 있는데 몇 개 종목들이 섹터를 가는데 몇 개 좀 들어가고 나서 멈추고 나서 다른 게 올라가니까 지수가 올라가는 식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럼 지금 자리에서는 제가 말씀드렸죠. 뭘 해야 되냐. 절대적 명제를 거스를 필요는 없습니다. 절대적 명제가 지금으로서의 부분은 뭐냐. 금리 인상이에요. 지금은 매매할 필요는 없지만 금리 인상은 결국은 어떤 종목들이 수혜를 받느냐가 로직이 될 거고 그 로직은 보험이라든지 지금은 아닙니다. 조금 눌렸을 때 보험이라든지 뭐 은행, 증권 이런 식으로 메커니즘을 가져가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지금 테마에서 흐르는 테마를 기준으로 봤을 때 매매를 어떻게 접근하고 좀 전략적으로 보시는지를 체크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코스닥을 통해서 또 시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 보시게 되면은 오늘 제가 저 정말 그래도 기쁜 게 대가에서 말씀드렸던 카카오 게임즈가 저평가되어 있다는 얘기를 드렸는데 정말로 카카오 게임즈가 올라갔습니다. 자, 게임은 결국은 퍼블리싱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했었죠. 예. 네. 근데 그 퍼블리싱에 대한 방점을 찍었습니다. 누가? 카카오 게임즈가.
예, 게임이 지금 굉장히 잘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루틴상에서 즐거워지고 있는데 자, 코스닥도 1000포인트를 넘어섰습니다. 그럼 이제 1100포인트 정도가 이제는 리스크 구간으로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코스닥이 어떤 부류로 좀 볼까요? 최근에 잘 어울리는 게 코스닥의 이제 핵심은 바이오와 그 다음에 게임과 그 다음에 IT와 전기차입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바이오들이 반등을 좀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좋은 종목 찾기가 지금 많이 필요하죠. 바이오주 중에서도 좀 저평가되어 있던 팀. 예전처럼 적자 기업인데 그냥 진행한다. 적자 기업인데 어떠한 변화 없이 진행되는 기업들은 리스크할 수 있고요. 정말 회사가 성장할 수 있는 기업들 중에서 덜 오른 종목들. 그런 거에 대한 초이스가 필요할 거고. 자, 게임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나왔던 것 중에 이제 다양한 이슈들이 있을 텐데요. 자, 보겠습니다. 자, 바이오와 게임. 자, 게임 같은 경우는 그 유통사를 제가 주목하시라고 그랬죠. 유통사. 이제는 개발사가 두각을 받는 시대는 좀 지났어요. 이제 퍼블리싱, 출간하다. 혹은 게임을 만들어내다는데 유통하는 업체들이 반등이 나오고 있죠. 카카오게임즈죠. 그 다음에 IT 같은 경우는 지금 좀 재밌는 뉴스가 하나 나왔어요. 암호화폐 뉴스가 나왔는데 중국을 전면적으로 암호화폐가 이제 채굴이 많이 금지되다 보니 비트코인 가격은 오히려 올랐다라는 이슈가 있었어요. 이건 무슨 황당한 얘기냐. 그러니까 이런 노직들을 알아야 돼요. 어쨌든 난 여기 그래픽은 굉장히 그러니까 그래픽이라든지 뭐 IT 기업들은 잘 갈 수 있는데 이 로직을 찬찬히 살펴보면 우리는 도달하게 됩니다. 어떤 이슈에 도달하냐. 이 그래픽이 결국은 IT 아까 정정할게요. 그 채굴이 쉬워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다시 비트코인이 올라갔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채굴의 그 많은 채굴업자들이 발생을 하게 되면 난이도가 저절로 올라가고요. 한정된 숫자에서 채굴해야 되니까 채굴업자가 많이 줄어들면은 오히려 난이도가 떨어지면서 관심을 갖게 된다는 뭐 이런 로직인데 어쨌든간 가상화폐든 여러 가지들에 대해서 그래픽카드라든 이런 관련된 종목들은 앞으로도 이슈가 있죠. 그다음에 전기차 관련돼서 제가 말씀드린 게 이게 슈퍼사이클인데 지금 주가가 안 가다 보니까 이것까지 가주면은 주가는 반등이 나올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섹터들이 지금 코스닥에 있다 보니까 코스닥이 생각보다 잘 버티고 하방 구간에 있습니다. 아니 상방 구간에 있습니다. 제가 코스닥 차트 볼게요. 자, 근데 코스닥도 보시게 되면 코스피보다는 세요, 그죠? 코스피는 누가 이렇게 땡기는 것 같았고 이렇게. 근데 코스닥은 어느 정도는 버팀의 영역에 있어요. 이게 되게 큰 차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개인 투자자분들한테 버팀에 있는 영역들에 대해서는 주목해보시라고 얘기를 하는데 코스닥 기준에서 아니 코스피는 버팀의 영역이 코스닥 기준은 공격의 영역이죠. 공격의 영역으로 이렇게 좀 가고 있는데 제가 이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코스닥 차트에서 이제 우리가 적용해볼 수 있는 게 사실은 코스피 차트보다는 무엇을? PVT 차트를 조만간에 나올 거라 생각해서 아까 코스피는 제가 그냥 전략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코스피에서 이런 경우 잘 안 나와요. 오히려 코스닥에서만 있는 겁니다. 어떤 거냐? 코스닥은 종목이 가볍습니다. 시총도 낮고 벤처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종목들도 많습니다. 그러면 지금 앞으로 뭐 나왔던 종목이 이렇게 올라갔을 겁니다. 이게 이제 뭐 엘리어트에서 뭐 1파, 2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5파까지 해서 올라갔겠죠. 자, 그러면 이제 주가가 빠지게 되는데 요 A파, B파 이제 그 C파동인데 자, 여기서 이제 프라이스 조정이 나온 거죠. 자, 이제 기억이 나시죠? 이게 엘리어트 오파에서. 자, 그 다음에 V라는 반등 조정이 나옵니다. 반등이 나오고. 그 다음에 T 조정이 이렇게 발생을 해요. 근데 여기서 코스닥일 경우가 많은데, 이제 이걸 어디다 쓰느냐. 코스닥은 크게 우량 기업이 있고요. 근데 무슨 기업이 있냐면, 벤처 기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중견 기업이 있고요. 이런 거 다 안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신성장 기업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차트에서 매력적인 거는 제가 볼 땐 벤처기업이랑 중견기업 쪽에서 저는 매력적이라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코스닥 중에 PVT가 매매하기 좋은 전략, 우리가 주목할 수 있는 전략에 대해서 구분했을 때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낫고 그중에서도 벤처기업과 중견기업 쪽에서 이 매매를 진행하면 된다. 그럼 요거 구분 짧게 말씀드리고 마무리 좀 하려고 합니다. 자, 우량기업이라는 것은 코스닥계의 코스피입니다. 굉장히 튼실하고 안전한 기업이다 보니까 주가 파동이 긴밀하고 빠르게 움직이긴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벤처기업은 모험을 하는 기업입니다. 벤처캐피털. 쉽게 벤처, 모험하다 뜻이잖아요. 그래서 벤처기업처럼 파동력이 있는 기업들이 좋습니다. 근데 그러면서도 우량기업이 아닐 수 있겠죠. 중견기업일 가능성이 있겠죠. 중견기업은 무엇이냐면 회사가 좋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코스닥계에서 그냥 그런 기업을 우리가 중견기업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제가 PVT 파동에서 신성장 기업은 잘 말씀을 안 드리는 게 신성장 기업 같은 경우는 원래 상장이 안 되는데 상장이 안 되는 상황에서 본질의 가치가 없이 진행되기 때문에 신성장 기업은 매매에 대한 메리트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주가가 결국은 이 PVT 매매법의 가장 핵심은 주가가 반등이 나올 거라는 로직의 전제가 깔려 있으면서 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놓치면 우리는 너무나 아쉬움의 과정을 겪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까지 정확한 전략과 구체적인 흐름에 대한 이야기들 여러분들과 함께했습니다. 주식이라는 것은 결국은 명쾌한 기준이 필요할 텐데요. 여러분들에게 명쾌한 기준 아래 하단을 통해서도 여러분들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휴대폰 카메라로요. QR코드를 통해서도 참여 가능하시고요. 문자 샵 3772 황주명 이렇게 보내주셔도 됩니다. 언제나 성공 투자의 지름길은요. 명확한 기준을 잡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황금 주식의 명쾌한 타이밍 매주 일요일 저녁도 8시부터 9시까지 지금 급등한 종목으로 무엇인가라는 내용으로 이델리 맵에서도 함께하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성공 투자 되시고요. 늘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황금 주식의 명쾌한 타이밍 황주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